안녕하세요. 저는 조예나 미니스트리와 한길 선교교회를 섬기는 박희숙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세드 유나이티드 미니스트리와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박진화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경희 목사입니다. 워싱턴역 교역제가 10월 6일 창립예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었나요? 2023년 11월 14일 날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마음들은 많았었지만 서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합해지지 못하고 또 사역하시느라고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이민사회가 이제는 모일 시간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께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참으로 신앙적인 그 마음을 결속하고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10년 전쯤에 워싱턴 교회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 최인환 목사님께서 여성 교역자들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을 하시다가 저희들에게 처음으로 모임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여교역자님들이 이 지역에 계신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다. 또 모르고 지내다가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서로 알게도 되고 그래서 이 모임이 필요하다고 좀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필요성은 느꼈지만 저희가 그 지속적인 모임을 갖지는 못했었거든요.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여교역자님들의 위상도 많이 높아졌고 또 교회 안에서 하시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성 목회자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의 위주였지만 이제는 여교역자들이 담임 목회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선교지에서도 많이 나가셔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 여서 교역자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하게 우리가 이런 어떤 여교역자회를 발족해서 꾸려나갈 수 있는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작년에 발족하게 됐습니다. 오늘 10월 6일 창립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창립예배가 갖는 취지, 특별한 의미, 그리고 창립예배 이후 펼쳐질 사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여성 목회자들이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연합의 장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지금 많은 여성 목회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교회와 또 지역사회에 그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창립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역으로는요, 이 지역에서 여성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저희들이 프리즌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양로원 호스피스 사역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중보기도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보기도를 늘 지금 이미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여교역자 사역을 위해서도 물론 하고 있고 이 지역에 이 또 미국 이 나라가 부강해야 우리들이 또 건강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위한 기도도 하고 있고 각 교회들이 또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들도 우리가 하고 있고 물론 우리들의 사역도 감당해야 될 사역들도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우리가 두 번씩 모이고 있고요.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중보 팀장이 계셔서 그분의 지도 아래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립예배에 특별히 이문미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문미 선교사님 어떤 분이시죠? 네, 이문미 선교사님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1994년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케냐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1.5세십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말 물론 케냐 말도 잘 하시고요. 청년 그 코스타 있잖아요. 거기서도 오랫동안 강사로 섬기셨고 목회 상담학 교수로 많은 그 상담을 하고 다니십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또 집회도 인도하시면서 그 아프리카의 또 청년 그 기도 그 운동 대표로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많은 저서를
내셨는데요. 그 저서에는 그 오늘 그대가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그 이북인데요. 그 사랑하는 그대요. 이것도 이북인데요. 나는 이렇게 순정했다 하는 그렇게 저서도 그렇게 편찬하셨습니다. 이문미 케냐 선교사 목사님이 또 우리 여 교육자회를 위해서 그날 말씀도 전하시고 다음날 세미나도 인도하시는데 저는 너무 익사이팅하고 기대가 돼요.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케냐 이문미 선교사 목사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성으로서 저희들에게 그 많은 활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동기부여도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이분이 또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감당하셔서 저희들을 예, 먼저 가신 선각자로서 저희들 충분히 가르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방향도 제시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성으로서 빈곤층과 고아들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교육이라든가 복지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청소년들의 자립이라든가 여성들 미혼모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사역에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지금 좋고 바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그분한테서 배워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전도를 위해서 다섯 가지 언어로 전도지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언어고 어떻게 전도에 나서실 건가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계획된 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달부터는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모여서 준비된 전도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 전도지는 베트남어, 그리고 아랍어, 히스패닉어, 인도, 중국, 물론 한국말과 영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그룹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로서리나 아니면은 특히 히스패닉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모이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저희가 각 파트를 정해서 저희가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프리즌 사용하시면서 프리즌어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카운슬링 해주시고 기도도 하시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프리즌에 계신 그 가족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에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2차, 3차 상처를 또 입게 돼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말할 수가 없고 또 자녀들한테도 또 이렇게 부모가 그런 데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그거 밝힐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그 힘든 사정을 이제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분들 말씀 드려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외롭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드릴 그것도 하고 있어요. 또 가고 싶지만 방문하고 싶지만 운전을 하지 못하는 뭐 연로하시거나 이래서 운전을 해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같이 운전해드리고 그쪽 같이 방문해드리고요. 이런 것도 하면서 이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좀 지켜보고 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일이니만큼 한인교회에서 일단은 기도로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10월 6일 날 하는 이 창립 예배에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저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한인교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성들이 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교육자회나 교협이나 함께 저희가 동참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성 교역자님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이 모임에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